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유미입니다. 자, 오늘은 스토커즈 구독자님들을 위한 현명한 소비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추가 20% 할인 쿠폰을 인기템에 사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 유니온블루의 런드리 셔츠, 아실 분들은 아시죠? 그 외에도 신상 최초 공개 아더 셔츠들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우선 그 유명한 런드리 셔츠, 저희 구독자님들도 자주 입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제 기준에 가성비템은 어느 정도 퀄리티나 만듦새를 따져보고 나서 추천하는 편인데 이 제품도 그중 속해요. 다 따져봤을 때 가성비 셔츠 추천해주세요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중 하나. 아니 근데 이걸 저희 구독자님들이 20% 추가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냉큼 받아왔지요. 냅죽 받아왔지요. 40도 고밀도 코튼 원단으로 터치감은 바스락거리면서 셔츠 단품 활용도도 좋고 레이어링으로도 활용하기 좋은 캐주얼한 느낌의 셔츠입니다. 루즈한 실루엣으로 사이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게 나와서 좋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셔츠를 입을지 모르잖아. 좀 짝 맞게 입을 수도 있고 크게 입을 수도 있고 7가지 다양한 컬러웨이로 만족하신 분들은 컬러별로 쟁여놓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무난하게 입을 컬러웨이 3가지와 포인트 컬러로 입으면 좋을 4가지 컬러웨이. 셔츠는 사이즈감이 중요하실 것 같아서 저희 멤버별 다양한 사이즈를 입은 모습 보여드립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딱 맞는 예쁜 셔츠 사이즈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 셔츠 단품 활용도도 좋지만 봄 자켓을 활용은 봄 코디에 활용하시면 되게 예뻐요. 코튼 셔츠이니만큼 심플 담백하게 블루종 아우터 혹은 면으로 된 자켓이랑 딱 매칭을 해주면 내 스타일이야. 하지만 바스락거리는 터치감 때문에 SS 파카류와 매칭을 해도 예쁘니까 이것도 추천드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니트 아우터 이렇게 톡 걸쳐주시면 봄에 딱 이렇게 입고 데이트 가면 가고 싶다. 슬프지 않아요?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단품에 저처럼 이렇게 솜을 살짝 걷어 올려가지고 팔도 딱 자랑해주면 맛있다. 유니온블루에서는 런드리 셔츠 말고 다양한 셔츠들이 현재 판매 중이고 판매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호다닥 좀 짚어드려볼까 합니다. 런드리 셔츠가 마음에 드셨던 분들을 위한 추천, 오피스 셔츠 추천드리는데요. 이 제품은 3월 판매 예정으로 스토커즈 채널 최초 공개.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짜릿해. 런드리 셔츠가 좀 어벙하고 루즈하기 때문에 너입시 좀 붕 뜨는 현상이 있어서 요거를 수정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같은 원단, 여유로운 실루엣은 어느 정도 유지해주면서 제 기준 소매 쪽이나 품, 기장 요런 걸 조금 수정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셔츠 너입 연출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요 셔츠도 좀 장바구니템으로 눈독들이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어찌 보면 트렌드 아이템 런드리 데님 셔츠입니다. 23SS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가 데님 아닐까 싶은데요. 데님 자켓은 뭔가 내 손은 안 갈 것 같다 하신다면 데님 셔츠로 그 아우터를 대신하는 것도 추천드려봅니다. 보통 데님 셔츠는 워크 자켓 같은 거랑 매칭해서 프레피하게 입어줘도 좋지만 저는 약간 헐렁하게 데님 셔츠 티셔츠 위에다 이렇게 좀 풀어헤쳐서 입어주면 뭔가 자유분방한 느낌이랄까? 예술가 같은 느낌이랄까? 좋더라고. 데님 셔츠이지만 얇고 부드러운 원단감으로 편하게 코디 연출하실 수 있는 편한 데님 셔츠입니다. 3가지 컬러웨이로 컬러마다 원단 특성상 제품 실직이 살짝 차이가 있으니 꼭 실직표 한번 확인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데님 셔츠는 저희 다양한 모델들이 입고 있는 스펙별 사이즈 피팅감 보시면서 제품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셔츠는 에디터 셔츠예요. 기존 런드리 셔츠는 40수 와 뭐지? 기존 런드리 셔츠는 40수 고밀도 원단을 사용했다면 에디터 셔츠는 60수 고밀도 원단을 사용해서 조금 더 얇은 느낌, 바스락함은 유지하되 좀 더 매끈한 터치감이 특징입니다. 디자인적인 차이가 조금 있다면 왼쪽에 포켓 디테일? 그래서 만약 런드리 셔츠가 살짝 두껍다 느끼셨던 분들은 에디터 셔츠를 좀 더 추천드려요. 셔츠는 원하시는 피팅감에 따라 사이즈 추천이 다를 수 있기에 모델의 두 사이즈 착용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유니온블루 신상 최초 공개 들어갑니다. 셔츠가 만족스러웠으니 과연 이 브랜드에서는 어떤 팬츠류가 나올까 궁금했거든요. 우선 앞서 보신 셔츠들 코디에 사용했던 요즘 기본템 원턱 와이드 치노 팬츠입니다. 나중에 런드리 셔츠랑 딱 매칭해서 입으면 이쁠 원턱이 잡힌 와이드한 실루엣의 무난 깔끔한 치노 팬츠예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클래식한 베이지 네이비도 예쁜데 사하라 컬러감이 오묘하니 제 취향이네요. 사이드 어저스트 디테일이 있어서 사이즈도 편하게 좀 맞춰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레플리카 멀티 카고 팬츠입니다.
이름대로 빈티지 제품을 유니온블루 스타일대로 재해석한 제품인데요. 적당히 가벼운 두께감의 코튼 나일론 원단으로 코튼 백보다는 좀 가볍게 느껴지는 편이지만 코튼 맛을 물씬 내주는 편한 원단감입니다. 무릎 쪽 턱 디테일과 다양한 포켓 디테일, 허리 쪽 스트링, 바지 밑단 스트링, 디테일들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카고 팬츠 아닐까 싶은데요. 디테일도 디테일들이지만 저는 원단감이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작 후 강하게 워싱감을 줘가지고 물빠짓한 느낌을 내주고 자연스러운 퍼커링 현상이 나오는데 이 퍼커링 현상 때문에 뭔가 에이징된 느낌, 빈티지한 느낌 나는 거거든요. 남자 바지가 이렇게 예뻐. 작은 사이즈 내주시면 저도 어떻게 한번 줄 서봅니다. 마지막은 셀비지 데님 팬츠입니다. 60년대 빈티지 리바이스를 재현한 제품인데요. 일본 오카야마 셀비지 데님으로 블리칭된 원단감이 정말 예뻤던 제품이에요. 기본 13온즈 데님인데 블리칭, 워싱을 강하게 해줘서 정말 라이트한 톤에 전체적으로 누리끼리하게 물이 빠져줘서 기존에 상상하실 13온즈 데님보다는 뭔가 원단감이 좀 더 차르르 부드럽습니다. 시원하면서 빈티지한 감성으로 여름까지도 제가 입어보고 싶네요. 요 팬츠는 정말 데님 좋아하시는 분들께 소장 욕구가 뿜뿜할 제품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허리 심지 작업도 안 해줘서 전체적으로 약간 흐물텅 편하게 막 입기 좋을 스타일이에요. 요 데님은 일부러 사이즈 업을 한 다음에 벨트랑 연출을 해주셔야 예쁜 핏이 나온다는 꿀팁도 받아왔으니까요.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요 꿀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 구독자님들을 위한 런드리 셔츠 특별 추가 20% 할인 쿠폰과 신상 제품들 최초 공개 그리고 아더 셔츠들까지 보여드렸는데요. 말 너무 잘했다. 런드리 셔츠 기존 오너분들도 이 기회를 활용하셔서 추가 컬러 영입도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킹성비 셔츠 입어보셔야겠죠? 런드리 데님 셔츠 컬러별 그리고 런드리 데님 셔츠 말 너무 잘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를 돕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취 좋아, 남친 룩 좋아.